하지만 이번엔 저번에 100 옆구리 운동에 이어서 오늘은 발뚝살이 날씬해지는 어깨와 팔 운동 진행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동작은 먼저 손목과 손끝에 움직이면서 하는 운동이세요. 이때 어깨와 팔은 쭉 팔을 펴주고 이때 항상 복근에 힘줘서 당겨주고 허리와 어깨를 반듯하게 펴주세요. 그 다음 손목을 꺾고 이때도 힘차게 손목, 손끝 끊어주시면 돼요. 손목, 손끝 팔을 움직이면서 이 정도가 힘들다면 처음엔 이렇게 팔을 움직이면서 손목, 손끝 이걸 반복하시면 되는데 이때 손목과 손끝을 힘차게 힘을 주면서 진행하시면 자 군살 없는 예쁜 팔 만드실 수 있으세요. 자, 한 10번 정도만 진행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엔 앞으로 손목과 손끝을 앞에서 하나, 둘, 손목, 손끝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이때 팔을 쭉 힘을 주시고 이번엔 약간 위쪽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은 처음에는 10번씩 진행하시다가 좀 익숙해지고 이 동작이 좀 수월하다 느껴지시면 20번, 30번. 자, 횟수는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세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동작입니다. 자, 이번엔 손목, 손끝에서 손바닥을 옆으로 미실 거예요. 이때 손목을 꺾어서 양쪽의 손바닥을 벽을 민다는 느낌으로 힘을 꽉 주시고 자, 이때 어깨, 허리, 가슴 활짝 열어주시고요. 양쪽의 손바닥을 미는 느낌으로 어깨가, 허리가 흔들리지 않게 손만, 팔만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대로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이게 보기보다 엄청나게 땀이 찔끔찔끔 지금 나려고 하거든요. 힘이 많이 들어가요. 자, 이번엔 그 상태에서 반대 방향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때 중요한 건 팔을 쭉 손바닥 양쪽의 벽을 민다는 느낌으로 진행하시면 아주아주 효과적이고요. 자, 세 번째 동작 들어갈게요. 세 번째는 어깨와 팔꿈치가 높이가 일직선이셔야 돼요. 그리고 양손에 주먹을 쥐고. 자, 권투 선수들이 복싱할 때 두두두두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런 운동하고 비슷한데 주먹과 주먹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팔, 주먹이 깊숙하게 팔 안으로 들어와서요.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근데 대신 어깨와 팔꿈치는 높이는 똑같이 세워주고 자 그대로 허리, 어깨, 그 다음에 복근의 힘 꽉, 단전의 힘 주시고요. 그대로 또 10번 진행해 볼게요. 앞으로 하나, 이때도 주먹을 힘차게 꽉 주시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자 이때 어깨가 많이 흔들리지 않게 중요하지 않게요. 자, 반대쪽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런 식으로 오른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반복하시면 되시고 자, 네 번째 동작 들어갑니다. 자, 네 번째는 이 상태에서 손바닥을 위로 옆으로 펴시고요. 자, 일명 빨래짝이에요. 자, 엄지를 일단은 양손에 엄지척을 한번 올려보세요. 그대로 오른손 왼손 번갈아 가면서 그대로 엄지손가락이 밑으로 내려가고 반대쪽 방향을 바라보면서 이 어깨가 빨래 짜서 빗돌듯이 꽉 다시 오세요. 자, 다시 한번 반대손 엄지척이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빨래 짜듯이 꽉 어깨와 등까지 자극이 오실 거예요. 이것도 반복. 우리 달콩이 왔자야. 오, 예뻐요. 자, 희성이 따라해봐요. 자, 반대. 다시. 다섯. 고마워, 아들. 고마워. 엄마 요거 찍고 희성이도 여기서 앉으세요. 찍. 자, 힘주고 요거는 천천히.
응, 고마워요. 엄마 꽃 주는 거예요? 어, 고마워요. 자, 반대쪽 반복. 과, 다시. 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때 어깨부터 팔 전체가 불타는 느낌. 후끈후끈, 되는 느낌이 올 거고요. 마지막 운동에. 자, 여자분들은 특히 유방, 암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예방이 되시는 운동이세요. 그리고 더불어 팔과 팔라인이 더욱더 예뻐지는 운동이신데 중요한 포인트는 팔꿈치와 팔꿈치를 꽉 붙이실 거예요. 붙이고 자 그대로 중요한 건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게 위로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게 보기보다 쉽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최대한 올릴 수 있을 만큼 많이 올린다고 해서 떨어지게 올리시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최대한 붙인 상태에서 올리고 위로 위로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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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것도 처음에 10번씩 진행해 보시고 자 모든 동작 몇 개 배웠나요? 한 동작까지 다섯 동작 배우셨네요. 자, 이 다섯 동작을 요거는 이제 연결을 할 거니까 한 다섯 번씩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연결 동작 시작합니다. 좀 엄마랑 같이 앉아. 그럼 거기 있어. 자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생각대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손을 잡고 사랑하는 사람 마주보고 사랑하는 사람 안아주면 사랑해 사랑해 말해요. 자, 곧 여름이 오가고 있어요. 예쁜 나시 옷을 입고 예쁜 라인으로 예쁜 발 만드시고 더욱더 예뻐지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빠빠이.